안 갔어? 3층은 어때요? 3층이면은 302호인데. 아이고야. 이 집도 사연이 복잡하지. 거기는 또 왜요? 주인이 집을 빼라는데 집도 안 빼고 지금 석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. 왜요? 왜겠어?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. 거기 세입자 참 박복한 인간이었지. 인생이 잘 안 풀리기도 했지만 타고난 부모복도 없었어. 보호자분?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들어가 보시죠. 의식이 거의 없으십니다. 가시죠. 어머니는 그 남자가 3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이 사람 얘기는 진짜 기가 막히지.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.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.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.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도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. 그러니 부디 날 욕하지 말아주길 바란다. 손이 차다. 정상 체온보다 아래. 어머니. 예. 저 왔어요, 아버지. 날 알아보실까? 많이 늙었구나. 눈은 안 보이시는 것 같다. 많이 늙었어. 그 정도로 늙진 않았어요. 못 오는 줄 알았다. 안 오는 줄 알았어. 아주 못 찾아봐서 죄송해요, 아버지. 네, 저 또한 이렇게 옆에서 보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미안하다. 많이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. 이렇게라도 와줘서 참말로 고마워. 차가워진 코, 호흡이 잦아졌다.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. 내 목소리가 들릴까? 청각은 가장 나중에 손상된다고 하니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, 아버지. 2020년 5월 23일 오전 08시 12분 양선일님 사망하였습니다. 아버지, 아버지. 그래도 임종은 지켰으니 부디 날 욕하지 말아주길 바란다. 아, 예, 고객님. 편히 가셨습니다. 사망 시간은 오전 8시 12분이고요. 제가보다 오래 걸리셨네요. 그 안치실로 응구했고요. 장례 수속 밟고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일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. 망자는 안식을 얻었고 유족은 죄책감을 덜었으니 아무도 손해본 사람은 없다. 아, 그리고 고객님. 그 5시간 초과 금액 50만 원, 그 지금 입금해 주셔야 되는데. 50이요?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비싸다니요. 저희 같은 임종 대행은 시간이 금입니다. 그 임종 지연되는 바람에 오늘 예약 건수 다 날렸어요. 저기요,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어?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냐고요? 고객님은 저 때문에 임종 지킬 시간 12시간을 버신 거 아닙니까? 빨리 입금하세요. 어이, 사람이 진짜. 예, 이것은 대행 서비스인가 행복 전도사인가 고객님의 시간과 도리를 대행해드리는 림종입니다. 아니, 아무리
대행 서비스가 유행을 하지만 아 임종 대행은 진짜 시간이 돈인 세상이니까. 근데 그분은 그럼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대요? 한 10년 차 뭐 베테랑 임종 대행꾼이라고 봐야지. 물론 처음부터 임종 대행을 한 건 아니었더라고. 원래는 무명 배우였다던데 처음엔 연기 연습이나 한다는 생각으로 대행 알바를 시작했었지. 김지혜 씨 되시죠? 네, 근데 누구? 유민상 씨가 남자친구 맞고요. 아니, 맞아요. 유민상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. 아, 지은이에게. 지은아, 나 남친 민상이야. 할 말이 있어 편지를 써봤어. 헤어지자. 뭔 계속... 나 다른 여자 생겼고 다음 달에 결혼해. 네 친구 안영미라. 나쁜 새끼! 네가 거짓 썼어! 뭐하는 겁니까? 배우로 성공하기가 쉽진 않았겠지. 예전에 피하면 계속... 다시 봐, 시작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. 시끄러워. 선배님이 더 시끄러워요. 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언제까지 막내. 아, 네가 뭘 가르쳐, 네가. 그런 거 진짜. 일찍 오셨네요. 아, 이쪽으로 오시죠, 이쪽으로. 이것은 대행 서비스인가 행복 전도사인가? 고객님의 도리를 대행해드리는 임종입니다. 이것은 대행 서비스인가 행복 전도사인가? 고객님의 시간과 도리를 대행해드리는 임종의 대행 플래너 김준호입니다. 아, 먼저 저희 서비스를 좀 소개해드릴게요. 저희 대표님이시고요. 예. 저희 임종은 연영과 출신의 전문 플래너 30명 보유하고 있고요.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한 플래너 항시 대기. 그리고 전국 어디든 24시간 연중무휴로 달려갑니다. 낮에도 좋아, 밤에도 좋아. 사실 임종이라는 게 혼자 지키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 별로 안 좋거든요. 근데 이게 신규 런칭 이벤트라 2 플러스 1이야. 온 가족 임종 패키지.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추가로 20% 할인. 저희도 남는 거 없어요. 자, 온 가족 패키지 첫 런칭 날이니까 잘 해봅시다. 병실 들어가서 내가 사인 주면 알죠? 환자가 눈치 못 채게 우리끼리 입을 잘 맞춰야 돼. 아유, 뭐 입 처음 맞추나. 뭐 그런 걸 말로 하냐. 저희도 경력 꽤 돼요, 선배님. 자, 갑시다. 가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뭡니까? 화음을 왜 넣냐고. 그 사람 VIP라며. 우리 노원문세 소리반 12기들이야. 아니 우리 임종 서비스 약관 숙지 안 된 겁니까? 응? 10만 원. 적당한 애도. 그리고 30만 원. 절제된 울음. 그리고 이분 같은 VIP 손님한테는 50만 원짜리 오열. 좀 다시 잘해 봅시다. 예? 알았어, 알았어. 얘는 찐이다. 나 잘못했어, 내가 잘못했어.
집엔 매일 나 홀로 있었지.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. 행복하자 행복하자. 근데 왜 기타? 무슨 오디션 나가냐? 아니요, 그냥 아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임종 때 못해드린 게 한이 돼가지고. 야, 너 일할 때 개인 감정 좀 집어넣지 마. 그 돈 받은 만큼 애도하면 끝이야. 예. 그리고 너 그 노래 하지 마. 왜요? 좋은데. 아니 이왕 할 거면 좀 선곡 좀 제대로 해라. 너가 죽는다 쳐봐. 죽을 사람 앞에서 행복하자 행복하자.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게? 아, 뭐 잠깐이라도 뭐 행복하면 좋은 거죠. 선배 저 먼저 좀 가볼게요. 어? 어? 아, 저 와이파이 거지 새끼 저거. 예, 사장님. 어, 집이지? 지금 효 요양병원으로 빨리 좀 가주라. 한 놈이 연락도 없이 펑크를 냈나 봐. 사장님. 저 한날 내내 꼬박이라고 오늘 처음 쉽니다. 아이, 베테랑이 왜 그래? 어이가 없네. 베테랑은 오늘 쉽니다. 따따불. 오늘 일당 따따불이야. 몇 호라고요? 아, 예,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이 일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. 이 노인네만 보내고 진짜 관두던가 해야지, 원. 보호자분? 예. 다행히 늦지는 않으셨네요.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으니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아버지, 아이고 아버지, 아이고 아버지. 아이고.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울음은 50만 원짜리 장착. 아버지,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범이니 못 오는 줄 알았다. 안 오는 줄 알았어. 무슨 말씀이세요? 당연히 와야죠. 이런 것도 아니라고 와줘서 고맙다. 정말 고마워. 다행히 눈은 안 보이시는 것 같다.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.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회한의 말. 오늘 진도 한번 빠르네. 사실 너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. 이런 정보는 미리 줬어야지, 사장 새끼. 네? 혼자 키운 자신이 없어서 연락도 하지 않았다. 자식을 버리니까 이렇게 외롭게 가시죠. 그 애가 자꾸 눈에 밟히는구나. 예. 그 애를 찾는다면 이런 못난 아비를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. 네. 네네.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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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어떻게 해, 아버지, 아이고, 아이고,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그는 예상보다 빨리 떠나갔다. 그리고 나의 마지막 임종 대행은 결국.
망자는 안식을 얻었고 유족은 죄책감을 덜었으며 모르는 게 나았을 고백과 비밀까지 묻어주는 아무도 손해본 사람 없는 이 일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. 아유, 저 선배도 이제 물 다 빠졌나 보네. 오늘은 좀 별론데.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나도 또 어느 그 누구도 욕하지는 말아주기를.